2주일째 밥집에 안 오니. 문자 못 받니? 왜 답장도 안 해?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. 아저씨께 마지막 인사는 안 할 거예요. 어느 날 문득 얘가 왜 안 오지 싶으면 아, 그때 그 모습이 마지막 인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섭섭해하지 마세요. 김영신 양료로 드릴 생각도 아니면 집안에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.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나? 이영신 양이 여기서 지내는 건 양녀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.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잖아. 오피스텔 얻어 내보내면 되잖아요. 왜 그렇게 영신 양을 못 내보내서 안다니까? 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니? 양녀가 되기도 틀렸으니 이 집에서 그만 나가.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. 그 양반 성격 적당히 나가줬으면 해도 면전에선 있으라고 할 사람이야. 모르니? 나가야 할 상황이면 알아서 나갈 거예요. 나가야 할 상황? 사장님께 들어야 할 대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또 그 소리. 밥이나 맛있게 차려. 이제 양녀로 들어올 상황도 아니니까 마냥 이 집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. 의외로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. 시간? 무슨 시간? 너 이거 뭐야?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어? 이게 어디 떨어져 있었어요? 주머니에 넣으려다 떨어뜨렸구나. 사장님 가지세요. 난 많으니까. 뭐가 두려우신가요? 최숙정 사장님,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우리 엄마를 죽였나요? 아니라고 했지. 영신이야, 이 사진 어머니 사진 아니야? 아니, 이 사진이 왜 거실 계단에 떨어져 있지? 어머, 이 사진이 계단에 떨어져 있었어요? 주머니에 넣으려다 떨어뜨렸나 봐요. 감사합니다, 부장님. 지금 감사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. 그 사진 찢어져서 도우미 아줌마가 버린 거 아니었어? 그러게요. 이 사진이 왜 거실 계단에 떨어져 있었을까요? 형님, 영신양 어머니 사진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걸 왜 나한테 묻나? 왠지 형님한테 묻고 싶네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방님 내려와서 아침 식사하시라고 그래.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뭐 하는 짓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친정오빠 되시는 분에게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저희 엄마를 죽이라고 했나요?